여정연의 한국 관광, 프랑스 대혁명 기념축제, 페틀라 바스티. 프랑스 대혁명 기념축제인 페틀라 바스티는 2019년 7월 12일 서울시 한강변 세비둥둥섬에서 개최되었습니다. 페틀라 바스티는 프랑스 혁명의 전환점이 된 1789년 7월 14일을 기념하는 날입니다. 이날 행사를 위하여 세비둥둥섬은 자유, 평등, 박애를 상징하는 프랑스 국기로 아름답게 장식되었습니다. 이날 행사에는 파비앙 베농 프랑스 대사님도 참석했습니다. 그리고 행사의 사회는 이다도시 여사와 파비앙 윤군이 맡았습니다. 행사는 프랑스의 국가인 마르세유의 노래로 시작되었습니다. 지금 국가를 들으며 안으로 들어가고 있습니다. 프랑스 국가를 들은 후 불꽃놀이를 위해 손님들은 사층으로 이동했습니다. 프랑스 혁명을 기념하는 불꽃놀이는 약 3분간 이어졌습니다. 불꽃놀이 직후에는 다양한 음식이 제공되었습니다. 식사 후에도 다양한 공연이 이어졌습니다. 행사에서 베스트 드레스로 손님 두 분이 선정되기도 했습니다. 많은 분들이 가장 열광했던 순서는 경품 추첨 순서였습니다. 경품 추첨이 모두 끝나고 댄스 타임이 있었지만 열심히 춤을 추는 사람은 많지 않았습니다. 행사가 모두 끝나도록 세비둥둥섬은 삼색기로 밝게 빛났습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동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드셨구나 한국 관광에 관심이 많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꼭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